한글과 컴퓨터는 오늘자 왜 이렇게 급등하는 건가요? 이슈가 있었어요. 네. 지금 한글과 컴퓨터 하면 IT 기업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이 회사가 작년에는 이제 코로나가 증가를 하니까 마스크 사업을 하기도 했었었고요. 네. 또 대표적으로는 선악골드유라고 해서 금 거래소를 인수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IT 기업하고 금 거래소는 어떤 것을 의미를 할까라고 네. 이제 많은 고민들을 또 해보기도 했었는데 네. 결국 이것이 이제 블록체인 기술하고 접목이 돼서 정말 예상치 못한 그런 플랫폼을 출시를 하게 됐습니다. 있어요. 그래서 과거에 이 한컴 그룹과 관련해서 이 CEO, 오너와 관련해서 어떻게 보면 이 블록체인 기술이라는 게 기술력이 있는 건 알겠는데 뭐 암호화폐 시장도 굉장히 또 투명성이 그렇죠. 지금 일반적인 자산 시장하고 또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이거는 말장난이 지나지 않는다라는 얘기들도 상당히 좀 비판적인 그런 여론들도 있었던 게 사실인데 네. 아마도 플랫폼을 출시를 하게 되면 이런 것들을 완전히 불식시킬 수 있다고 그룹사 차원에서는 굉장히 강하게 얘기를 했던 측면이 있습니다. 네. 그랬더니 이번에 3일이죠. 3일에 디지털 금거래 플랫폼을 출시를 했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실물 금을 사고 파는 행위가 아니고요. 아루아나 토큰이라고 해서 이 한컴 그룹에서 만든 알트코인입니다. 이 알트코인으로 네. 결제가 아니라 이제 금을 사고 팔 수는 있는 건데 금을 한 돈, 두 돈 이런 식으로 이제 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쪼개서 살 수도 있고 내가 사고 싶은 만큼 살 수가 있고 네. 그런데 이 금거래 관련해서도 블록체인 기술이 접합이 됐기 때문에 굉장히 금거래에 있어서도 투명성을 높일 수 있다. 그래서 네. 상당히 좀 획기적인 방안인데 그냥 이거 말장난으로 끝나는 거 아니야 했는데 정말로 이제 출시를 앞두고 있다. 그렇군요. 이런 측면에서 오늘 오르고 있습니다. 네, 자, 참고하십시오. 자, 이어서 바로 또 뜨거워질 매수 타이밍 다 해놓고 이 얘기 내용을 매수 예, 예. 타임 내용에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네네. 넘어갈 뻔했네요. 네. 타이밍 좀 볼까요? 네, 지금 보면요. 이게 사실 오늘 시장에서 한글과 컴퓨터 같은 경우에도 네네. 보시면 주가가 이걸 장기간 들고 있었다라고 하면 상당히 좀 지루한 네. 구간을 이겨내고 오늘로서야 이제 대형 매물대 21,000원대 돌파해서 올라오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거래량이 정말 그 전에 거래량하고는 게임도 안 되게 오늘 시장에서 많은 거래량으로 지금 올라서고 있는 상황이기 네네. 때문에 추격 매수를 하는 것에 있어서는 약간 좀 리스크는 그렇죠? 있겠지만 네. 도전을 해봐도 괜찮은 가격선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네. 만약에 2만 원 위에서 2만 5천 원 위에서 매수를 하게 된다 그랬을 때에는 리스크 관리 가격을 2만 3천 원 선 이런 식으로 좀 대응할 수 있는 가격선을 좀 정해놓고 들어가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게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네.